요즘 10대들이 원하는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를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자유분방하고 자기 표현을 좋아하는 10대들에게는 가장 좋은 직업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데 10대들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요. 스타들도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크리에이터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가 있죠. 윤보미는 현재 뽐뽐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의 취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콘텐츠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크리에이터 대도서관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가 크게 증가해서 40만 구독자를 넘겼다고 해요. 또 다른 스타로는 엠블랙 멤버였던 지호가 있습니다. 지호는 오예 커플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크리에이터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커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강유미, 유세윤, 허안나도 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도 슈스스라는 패션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방송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매력이고 돈까지 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평소에 끼가 넘치는 스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것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요즘 윤보미의 뽐뽐뽐 채널을 자주 보는데 입담 넘치는 그녀 덕분에 매일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의 채널을 즐겨보시나요? 너 어제 에이핑 봤어? 이 말이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대뿐만 아니라 20대들도 에이핑에 푹 빠졌다고 해요. 1020을 아우르는 화제의 에이핑, 정체는 무엇일까요? 에이틴은 10대를 타깃으로 제작한 웹드라마입니다. 10대들의 주된 고민인 친구, 이성, 진로를 주로 다뤘다고 해요. 특히 에이틴의 이 장면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10대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 급식 픽이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대를 넘어 20대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어 학식도 사랑하는 급식 픽이라는 애칭이 붙여졌다죠. 어느 정도냐고요? 세븐틴이 부른 에이틴의 OST는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에이틴의 방송 누적 조회수만 6천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에이틴을 본 네티즌들은 처음에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회차를 정주행했다. 이거 보니 다시 교복을 입고 싶어지더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최근 아이돌이 키우는 강아지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좋은 아이돌과 함께 살고 있다니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게 만드는 애견인 아이돌,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애견 돌은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의 지수와 제니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가 키우는 달고미와 제니가 키우는 쿠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블랙핑크 숙소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수와 제니를 닮은 느낌이에요. 기분 탓인가요? 두 번째로 나인뮤지스 경리입니다. 경리는 한 방송에서 사인회도 반려견인 시로와 함께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 시로 사진만 올리는 계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제 인스타보다 팔로워 수가 많다는데요.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뷔는 뮤직비디오 촬영장, 신곡 녹음 현장에서도 강아지 연탄이와 함께 한다고 해요. 뷔는 연탄이를 데려오기 전 애견훈련사 강형욱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아이돌과 함께 사는 삶이라니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강아지로 태어날 걸 그랬나 봐요. 농담입니다. 많은 아이돌이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죠. 예명보다 더 예명 같은 본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있다고 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제니. 저는 제니가 이국적인 이름이라 예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본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NCT의 제노. NCT와 어울리는 분위기라 사실 예명인 줄 알았어요. 예명이 아니라 임금 제자와 힘쓸 노자를 쓴 한자 이름이라고 하네요. 정말 특이하고 예쁜 이름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우주소녀의 루다입니다. 상큼한 이미지가 루다와 닮아 예명인 줄 알았는데 루다도 이루다가 본명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구구단의 미미. 미미 인형 같은 외모라서 예명으로 지었나 생각했는데 사실 본명입니다. 아름다울 미가 두 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네요. 제 이름은 고아림인데 예명일까요?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 소문난 먹묵미, 먹냥미 아이돌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먹묵미가 넘치는 아이돌부터 소개해볼까요? 바로 워너원의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은 사모예드 닮은 꼴로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모예드의 순수함과 해맑음이 엿보이죠? 또 다른 먹묵돌은 바로 더보이즈의 영훈입니다. 슬퍼 보이는 저 눈이 정말 강아지를 닮았어요. 이번에는 고양이를 닮은 아이돌을 알아보죠.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슈가는 고양이 눈매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나른한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김용국입니다. 김용국은 현재 반려묘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의 시크함이 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닮은 아이돌들은 눈매와 나른한 표정이 공통점인 것 같네요. 멍멍이부터 멍냥이까지 숨길 수 없는 아이돌의 매력에 오늘도 빠져봅니다.